안녕하세요. 모디앱 팔런트 유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요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피나스테라이드가 실제로 다른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대사증후군 등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이 좀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남성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남성형 탈모가 없는 사람들보다 그 혈중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더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직에서 그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하죠. 이 안드로겐 수용체 자체가 좀더 민감하기 때문에 안드로겐 호르몬이 좀더 많은 것처럼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 혹은 대사증후군 같은 아닌 사람들보다 성인병의 위험이 좀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게 없었나라고 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우리가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잖아요. 그랬을 때 2020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 6개월 정도 먹으니까 지질 프로파일이 좋아졌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늘어나서 동맥경화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부재증이 개선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쨌든 지질 프로파일이 좋아졌다라는 정도의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되게 대규모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니까, 복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더 낮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먹는 사람들하고 안 먹는 사람들을 비교를 한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남성형 탈모약은 정말로 생존에 필수적인 약은 아니잖아요. 피나스테라이드를 챙겨 먹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좀더 어떻게 보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뭐 좋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건강 관리도 더잘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뭐 피나스테라이드 먹었더니 정말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사람한테 연구를 하긴 또 어렵죠. 그래서 생쥐를 갖고 이 연구팀이 생쥐한테 피나스테라이드를 줬더니, 피나스테라이드를 투여한 생쥐랑 그리고 그냥 고지혈증 시기만 먹인 생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인 생쥐들은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피떡 같은 애들이 잘 생기지 않는, 수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얘네들은 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나라고 RNA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로는 좀 억제가 되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담즙산 대사나 산화적 인산화, 콜레스테롤 경로가 좀 활성화돼서 실제로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 게 라는 것이 이제 생쥐를 통해 밝혀진 거예요. 이걸 보면 피나스테라이드가 이런 걸 조절한다라는 것이 RNA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아, 인간한테서도 어쩌면 이런 기전을 통해서 실제로 피나스테라이드를 먹는 사람들이 부지혈증 위험성이 좀더 낮아지는 게 아닐까, 이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임상시험이 나와봐야 좀더 명확해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임상시험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고 남성형 탈모 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남성형 탈모약 복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